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는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계시는 최수찬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아주 관심 많으신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간 내셨죠? 예, 예.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신간. 아, 신간. 그래요? 예. 예. 이게 바이오 헬스. 예. 예. 뭐, 지금 저 이런 예. 책입니다. 예. 예. 알고 싶다, 바이오 헬스. 그러니까 제목은 카이스트 바이오헬스의 미래를 말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그 제가 그 카이스트 바이오헬스케어 혁신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연구원들이 우리나라 바이오 그 헬스 전문가 예. 49인과 대담을 제가 엮은 그런 책입니다. 49명 그 바쁜 사람들 49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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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 불러서 예. 인터뷰를 했으면 또 예. 분야가 다양한 예. 분야인데. 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기획하게 된 이유가 이 바이오헬스 분야가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는 저도 사실은 이 분야, 저는 우리 공 박사님이나 마찬가지로 경제학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그 이제 선출직 공직 그만두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하다가, 신약 산업을 좀 들여다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좀 공부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이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 바이오 헬스 케어 혁신 정책 센터는 네. 이제 언제 출범한 겁니까? 2014년에 출범했습니다. 14년 정도에. 네, 2014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그룹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거 좀 그 카이스트에 좀 센터를 만들어서 좀 그 정책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초기부터 관여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6년 정도 보신 이쪽, 거네요. 아니죠. 관여한 것은 벌써 2008, 9년부터 보기 시작, 10년쯤 됐죠. 어, 그러면 들여다보기 한 분야를 한 네. 10년 정도 들여다보면 네. 네. 뭐 상당한 그런 네. 근데, 분야를 알 수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제 좀 그래도 이렇게 넓게 이제 뭐 사람들이 다 뭐 어떤 사람들은 정책을 알고 어떤 사람은 그 기술을 알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알고 어떤 사람은 의료 분야를 알고 다 알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넓게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넓게 알 그 네.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서 이를테면 그 바이오 쪽에서 그 많이 그 쓰는 말이 이를테면 그 타겟이란 말이 있어요. 표적이란 말인데. 타겟. 아 표적. 그러니까 뭐 어떤 약을 만들 때 어떤 그 타겟이 뭐냐라든가 근데 그 말을 이어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의 뜻이 한 가지가 아니야. 그 이어결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본인들도 잘 몰라. 그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배운 입장에서 보니까 이 말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뜻이구나. 아니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또 그 뜻이 하나 또 추가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진단시약이 세계적으로 그럼 가장 타겟이란 용어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약이다. 그러면 약이 어디 가서 들어붙는다. 그 표적이 뭐냐. 그 여기서부터 표적은. 시작된 거죠. 그럼 최근에 이제 대해진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추가된 의미가 진단에서는 표적이란 말을 안 썼거든요. 옛날에는. 예. 진단에서도 이제 표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바이오헬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 어떻게 하면은 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바이오헬스를 좀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는 그 일반 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한 사람 뭐 일필 위주로 쓰면은 또 어렵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그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텍의 CEO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또는 투자자라든지 또는 정책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묶어놓으면. 묶어놓으면은 좀 그래도 그 전체 그렇게 해서 출범한 책이네요. 그렇게 해서 기획되고 만들어진 네. 책이죠. 그러면 이제 통상 제가 우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좀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네. 통상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네. 바이오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바이오 헬스라는 거는 이번 네. 책을 보면서 아 네. 이걸 바이오 헬스라고 산업이라 부르구나. 네. 근데 바이오 헬스 산업은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산업은 생명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약학 이런 그 지식을 응용해서 어떤 그 서비스와 생산을 하는 그런 그 산업을 말하는 거죠. 그 일반 바이오 그러면은
좀 좁아지는 게 이제 주로 신약이라든가 좀 생명과학 쪽으로 좀 좁아드는데, 바이오헬스 그러면 거기 의료 서비스도 들어가고 의료 기기도 들어가고 디지털 헬스도 들어가고 좀 훨씬 넓은 분야. 거의 넓은 분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주목한 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을 들여다보셨다고 하는데, 예. 이제 사람들 항상 관심이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코로나19 때문에 진단시약 같은 거가 인기를 끌면서 네.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의 네. 어떤 정도? 네. 발전 그 네. 수준? 네. 이런 거는 되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되게 사람들에 설명하시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K방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물론 그 지난번 메르스 경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진단 그 키트를 조기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처음에 조치를 잘했어요. 만약 미국에서는 그 연방 정부에서 그 진단 키트를 막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몇 주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이 일이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바로 그 회사들에 달려가가지고 그 승인받은 진단 키트가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 네, 없었는데 네 개인가를 긴급 승인해주고 생산을 하게 했죠. 그럼으로써 그 민간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역동성 시장을 활용을 하는 상업성 같은 걸 네, 기업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 기업의 능력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 성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가 그 다른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 정보통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분야에 비하면은 그렇게 그 수준이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예. 앞으로는 우리가 늘 그 뭐 전자 이제 정보통신과 이쪽 그 이제 반도체나 저 자동차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시장이 이쪽은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산업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예.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인재 풀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가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많은 인재들이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그냥 인술 베푸는 것 외에 저걸 무슨 부가가치 만드는 산업 쪽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10년 뒤에 어떻게 늘려날 보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분야로 지나가느냐, 그걸 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CT 잘 될 때 전자공학과 이런 데가 굉장히 인기 있는 과가 되고 그런 선행지표구나. 선행지표가 됐었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의사들이 많이 우수한 사람들이 의사가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선행지표가 됐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를테면 저 김일성 대학에서 뭐 저 가르치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왜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머리 좋은 애들이 핵 폭탄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성형수로고 있냐? 그 뭔가 잘못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시 그 나라가 운이 있을 뭐 있었는지 어쨌거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우리가 좋은 의료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힘이 된 거예요. 일종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는 아직 안 됐더라도 자원이 있는 거죠. 자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바이오헬스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 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죠.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자원을 마련하는 게 오랜 세월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예, 예. 그 자원이.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 체계가 또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크게 이야기하면 바이오 헬스 산업을 뭐 A 분야, B 분야, C 분야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굳이 막 산업 분류를 하다 보면 조금 좀 몸이 건조할 테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저한테 와가지고 이쪽 분야에 좀 뭔가 전략을 좀 세워주고 이쪽 분야 생태계를 만드는 걸 좀 도와달라 할 때 저는 사실은 신약 분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상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예. 그런데 그걸 좀 범위를 넓혀서 좀 그 바이오헬스 전체를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그
그 세 가지로 이제 그 나눠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신약 개발. 신약 개발은 뭐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기기. 의료기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당히 조금 포괄적인 분야라 저는 그걸 갖다 과학기술 기반의 의료 서비스. 과학기술 기반의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의료 서비스가 다 지금. 원격 진료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센터가. 집중한 것이. 왜냐하면 저는 카이스트에서 이런 그, 뭐냐면 어떤, 무얼 연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모든 걸 다 하면은 가령 우리가 의료 무슨 뭐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그런 영역까지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우리 신약 네. 그다음에 의료기기 네. 그다음에 과학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이를테면 디지털 헬스라든가 네. 뭐 새로운 수술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꾸준히 네. 탐구를 해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쪽 분야에 이제 첫째는 그 현장의 기업들을 갖다가 돕고. 근데 그 정부에서는 뭐 띵크탱크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띵크탱크 역할은 한계가 있는 거다. 책상에 앉아서는. 그래야 저는 기업들을 돕고 기업들한테 필요한 정책들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에서는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아주 막강합니다. 왜냐? 처음에 연구개발도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신약이든 의료기기든 새로운 그 디지털 헬스든 뭐 새로운 수술 뭐든 그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승인 혹은 그 라이선스라고 그러죠. 그 면허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고 또 보험. 보험이 돼 있지 않으면 보험에 등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보험에 신약이든 의료기기든 보험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등재만 되면 되느냐. 그 가격까지 정부에서 그 정원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거기 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가 그런 그 기업들과 그다음 정부와 그다음 연구자들 왜냐하면 여기에 그 과학 절대적인 그 과학기술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로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은 예. 그럼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뭐 예. 투자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